이제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냥 열심히 삽니다. 그죠?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퇴근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목표를 향해 간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그냥 열심히만 사는 것 같아요. 네. 위나라요? 아닙니다. 창의력 점수 1점 드리겠습니다.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. 네. 선생님만 아는 사람. 네. 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. 삶이 고단합니다. 힘들어요.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?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?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지? 막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죠. 대인관계, 긍정성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걸 이제 알수 있어요. 229점.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준대요.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점수를 올려주면 나머지 두 가지의 영역이 자동으로 점수가 올라간대요. 자, 님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. 오락부장님, 가위바위보! 정답입니다.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셀프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것 같은데요.